이번 주에는 류채연님께서 보내주신 그림이에요. 우리 채연님처럼 제니를 예쁘게 그려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제니가 여기에다가 딱 올려놓겠습니다.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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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또 푸시 서프라이즈예요. 여기 보니까 또 캐릭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슬라임 만들기 같은데요. 제니와 함께 빨리 상자를 열어서 어떤 슬라임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다 같이 출발! 고고고! 향수병 같은데요. 제니도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거든요.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거 잘 읽어야 돼요.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런 게 돼 있는데요. 조심히 열어가지고 뭐라는 거야? 읽어볼게요. 어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오, 이렇게 열고 나면은 여기 안에, 우와, 이런 게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미스테리 팩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차! 차! 항상 입으로 여는 재미죠? 우와, 여기 열으니까 여기 안에 또 미스테리 팩이 들어있는 거 있죠? 여기도 슬라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세 개에 설명서가 없어서 살짝 긴장이 됩니다. 설명서가 있길 바라면서 우리 첫 번째 한번 열어볼까요? 첫 번째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헐! 설명서가 들어있군요. 아우, 다행이에요. 진짜 긴장했거든요. 자, 여기 안에는 스푼이랑요. 슬라임 만들고 나서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자, 그리고 이거는 슬라임 만드는 재료 같고요. 얘는 옷이 들어있네요. 여기 안에 옷이 들어있어요. 옷! 이렇게 수영복이 들어있고. 끝인가요? 끝이군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차란! 오! 주사기가 들어있어요. 이런 주사기. 자, 마지막으로 여기 안에는 캐릭터가 들어있겠죠? 캐릭터! 우와, 캐릭터가 엄청 커요. 자, 여기 안에 들어있던 캐릭터예요. 아, 부끄러워. 옷을 안 입어서 옷을 입히고 다시 소개시켜줄게요. 다시 소개합니다. 차라라란! 뭐죠? 캣우먼 같죠? 근데 얘가 신발이 없어요. 원래 없나요? 원래 없군요. 다 없군요. 자, 아무튼 여기 안에서는 이런 캐릭터가 나왔어요. 자, 지금부터 슬라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 아까 전에 봤는 이 예쁜 주사기 있죠? 여기에다가 물을 여기 눈곱 있는 데까지 다 채워줄 거거든요. 제니가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채울게요. 차란!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다 채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친구 이 쪽쪽이를 빼줄 거예요. 차! 쪽쪽이를 빼고, 그리고 이 주사기를 딱 해가지고 말이죠, 물을 다 집어넣을 거예요. 천천히 쭈루루루 쭈루루루 천천히. 어! 다 먹었어요. 자, 그리고 재빨리 빼가지고 이 재빨리 쪽쪽이를 다시 채워줍니다. 그리고 재빨리 흔들어줘요. 흔들흔들흔들. 자, 그리고 쪽쪽이를 빨리 빼줘요. 자, 그리고 얘가 토를 합니다. 주루 주루 주루주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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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이게 10분에서 15분이 지나면 슬라임으로 되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니는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뾰루루루. 기다리면서 심심하니까 반짝이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반짝이. 차! 예쁜 핑크색 반짝입니다. 차라라라! 그리고 저어줄게요. 자, 우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머나, 아까 전에 분명히 물이었는데요. 이렇게 슬라임으로 완성이 된 거 있죠? 자, 그럼 제니가 한번 만져볼까요? 아직까지 좀 끈적이기는 하는데 말이죠. 우와, 진짜 신기하게 아까 전에 손에 다 묻었었는데 이게 계속 가지고 노니까 이제 이렇게 슬라임이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이거 있죠? 이거! 이게 바로 스프레이였어요. 근데 여기 안에 반짝이가 들어있어서 얘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칙칙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볼까요? 칙! 봤어요? 칙! 칙! 자, 친구들이 잘 봐야 되니까 제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예쁜 핑크색의 반짝이가 나왔어요. 또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니까 슬라임에 붙어야 되는데 제니한테 손이 다 붙기는 했지만 아무튼 뭐 이런 슬라임이 완성이 됐답니다. 자, 다 만든 슬라임은 여기 예쁜 이 봉투 안에 잘 보관을 하고요. 다음에 또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 착! 이렇게 해가지고 탁! 닫아놓으면은 오늘 만든 푸시 서프라이즈 완성! 어때요? 재밌게 봤나요? 오늘 제니와 함께 푸시 서프라이즈 미스테리 팩을 열어봤는데 캐릭터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제니가 이렇게 예쁜 슬라임도 만들어보고요. 향수처럼 칙칙 반짝이도 뿌려봐서 제니는 진짜 재밌었거든요. 친구들은 어떻게 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친구들?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